그러니까 너무 청량해. 여름에 너무 잘 어울려. 그 길이 오로지 나만의 세상이 되더라고요. 진짜 나무 같은 이런 스타일을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를 사도 누가 봐도 예쁜 거를 사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저의 인생 첫 쪼리인데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저의 장마룩과 함께 신어보니까 완전 찰떡궁떡인 거예요. 정말 멋스럽게 오래들을 그런 우산이라 색깔도 진짜 예쁘고 꽃 모양도 심상치 않게 예쁩니다. 마침 쿠팡에 엄청 저렴한데 너무 괜찮은 팬 한 번에 있는 거예요. 재구매를 세 번 한 제품이 있어서 이게 허벅지 분살 커버를 해줘가지고 수영복 세 개 시킨 것 중에 요거를 딱 고르게 되었거든요. 여기 딱 조여주면 가슴이 딱 두고 근데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물도 안 들어가고 사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찍혀가지고 이 옷걸림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여기가 지글지글해지면서 볼륨이 딱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기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성도 괜찮고 그래서 쿠팡에서 찾아가지고 6병을 구매를 해서 지금 한 병 이거 촬영 끝나면 바로 마셔버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달에 구매한 템들을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쿠팡이랑 지그재그 온라인 쇼핑몰 전부 여러 군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달의 소비템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정말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좀 많이 소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제품들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스타트! 요즘 제가 산책하면서 정말 잘 샀다 생각하는 템이거든요. 바로 요 제품입니다. 요 헤드셋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도 요 색감 너무 예쁘다고 질문 많이 주셨는데 베이스어스의 헤드셋입니다. 근데 컬러 자체가 일단 너무 청량해. 여름에 너무 잘 어울려. 어떤 룩이든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하나 딱 매주면은 되게 느낌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저는 헤드셋 반대파여가지고 뭔가 헤드셋이 좀 겉멋 이런 느낌인 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제 목소리 너무 잘 들리는데? 그래서 좀 이런 걸 왜 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를 써보니까 왜 사용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나만의 세상이 되는 거야. 그 길이 오로지 나만의 세상이 되더라고요. 착용했었을 때 요런 느낌이고요. 헤드셋 착용했을 때 되게 외계인 같은 느낌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예쁘고 감성적이고 노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애플 제품 헤드셋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너무 비싸잖아요. 그 고장나거나 그냥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가격이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찾아본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굳이 꾸미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미 예쁘니까. 그리고 노래 자체도 너무 잘 들리니까 가성비까지 괜찮고요.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걸 엄청 추천을 하고 있어요. 블루투스도 두 대까지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컴퓨터랑 핸드폰 연결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충전 한번 하면 진짜 오래가서 충전 까먹어도 돼.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액세서리 보관함인데요. 얘는 제가 엄청 오래전에 인스타에서 분명히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저장을 눌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그래서 거의 포기하던 찰나에 광고로 딱 떴지 뭐예요. 이게 인스타 알고리즘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사게 된 액세서리 보관함이 인데요.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디테일이 너무 예쁩니다. 이게 세러데이룸에서 자체 제작한 액세서리 보관함이거든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반지랑 귀걸이 이쪽에 꽂고 목걸이도 이쪽에 꽂아서 투명하게 바로 볼 수 있는 액세서리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제가 좀 많이 넣어뒀는데 시계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초커 목걸이 이런 거 넣어두면 정말 괜찮더라고요. 수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되는 2단 액세서리 보관함이어서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아까 제가 나무 요 디테일이 정말 예쁘다고 했잖아요. 이거 쿠팡이나 오늘의 집에서 사는 뭐 그런 3만원짜리, 2만원짜리 액세서리 보관함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나무 디테일이 진짜 달라요. 이 원목, 진짜 나무 같은 이런 스타일을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저는 하나를 사도 정말 예쁜 거, 누가 봐도 예쁜 거를 사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찾고 찾아서 요 예쁜 아이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거 인스타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주셔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소비템은 스토리지 네컷 앨범입니다. 제가 이거는 벼르고 벼르다가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인생 네컷 담는 앨범이에요. 이게 쿠팡이나 뭐 에이블리, 지그재그에 정말 많이 있는데 투명한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맨 앞장에 좋아하는 인생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귀여운 사진들 맨 앞에 꽂아두면은 그게 또 이렇게 앨범 앞에 표지가 또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사진으로 뽑아둔 이걸로 해서 살짝 감성 무드
모두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네컷 앨범 중에 이게 깔끔해서 이거를 고른 것도 있는데 고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세로로 된 인생 네컷 사진도 넣을 수 있고요. 뒤쪽에는 또 가로로 이렇게 인생 네컷 찍은 것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생 네컷 사진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랑 찍지는 않잖아요. 거의 친한 사람들이랑만 좀 찍는 편이라 저는 이거 딱 하나 사면 이 안에 싹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정리를 하고도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서 좀 열심히 찍어보려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벼르고 벼르다 드디어 사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템인데 아주 좋습니다. 다음 템은 저의 인생 첫 쪼리인데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꼭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여행 갔을 때 바닷가를 좀 걸을 만한 그런 쪼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찾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가격도 너무 괜찮고 제가 걸어둔 링크가 1+1이거든요. 두 명이서 놀러가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사도 너무 괜찮아요. 가격도 괜찮은데 진짜 편해. 저 쪼리 처음 신어보거든요. 발볼도 넓은 편이어가지고 어떤 신발이건 막 다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볼 자체도 되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발가락 사이 끼는 부분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인생 첫 쪼리 너무 잘 사가지고 이거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컬러도 네 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이트가 아무래도 여름에 좋으니까 저는 화이트로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요거 쿠션감도 좋아가지고 발 편한 쪼리 찾으시는 분들 요거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굽 높은 것도 있어요. 딱 보자마자 이건 안 사면 안 되겠다. 이건 꼭 기다려서 사야 돼 하는 그런 템인데요. 여름에도 완전 필수템입니다. 짜잔! 패키지부터 감성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엄청 예쁜 게 들어있을 것 같죠? 아직 제가 신어보지 못한 저의 뉴 장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장화 웬만하면 뭐 색깔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도는 있는데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생각한 거는 요 장화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락피쉬 웨더웨어랑 민주킴이 콜라보한 제품이 인데 이쪽에 꽃 디테일이며 뭐 앞쪽에 앞코 디테일이 진짜 예쁜 장화여가지고 아직은 신고 나가보진 않았지만 집에서 저의 장마룩과 함께 신어보니까 완전 찰떡궁떡인 거예요. 이거 안쪽에 디테일도 자빠집니다. 완전 이쪽에 있는 이 꽃보라가 안에는 또 하늘색 꽃보라가 들어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빠졌어요. 그래서 발 모양이 되게 예뻐 보여요. 막 발이 엄청 커 보이고 이런 장화가 아니고 정말 예쁘게 빠진 라인이 예쁜 그런 장화입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 아이보리 컬러인데 컬러는 이거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고요. 이거 안에가 저는 하늘색이지만 연두색으로 된 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미디움 기장으로 구매를 한 건데 좀 더 긴 것도 있고 그래서 컬러건 길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화 가격이 진짜 비쌀 줄 알았는데 엄청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냥 스포츠웨어 운동화 정도 되는 가격이어가지고 요거 되게 괜찮습니다. 소재 자체가 요게 천연 고무여가지고 고무다 보니까 좀 무겁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장화도 거의 이런 천연 고무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 찾으셨던 분들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락피쉬 웨더웨어에서 또 구매한 템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름 장마 대비템입니다. 짜잔! 이것도 민주킴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우산을 구매를 했는데 스트랩이 있는 단우산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깨에 걸고 다니라고 이렇게 스트랩도 같이 달려있더라고요. 이거 디자인 자체, 색감 자체가 정말 예뻐가지고 가격이 얘는 조금 있지만 우산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소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 못쓰럽게 오래들을 그런 우산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요 나무부터가 그냥 단우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짧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장우산처럼 이렇게 지팡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색깔 자체도 되게 나무 느낌이 엄청 잘 나가지고 굉장히 이런 포인트들이 확실히 다르다. 이 우산집도 우산이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민주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트랩도 크로스로 멜 수 있을 정도로 길게도 되고 엄청 짧게 해서 어깨에 매도 되는 그 정도 길이감이고요. 그래서 얘를 펴면 여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펴주면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디자인 진짜 이쁘죠? 여기에 아까 그 장화? 끝났어. 이런 하얀색 블라우스에다가 이제 뭐 장마룩 뭐 치마나 반바지 입어주고 이 우산에 그 장화 딱 매주면은 장마룩인데 뭔가 번호 딸 것 같은 그런 예쁜
혹은 와, 저 사람 진짜 패션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딱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민주킴 적혀있고 반대쪽에는 락피쉬 웨더웨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저는 이 로고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감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색깔도 진짜 예쁘고 꽃 모양도 오, 심상치 않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 우산도 아주아주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이번에 여행 갈 때 앞에 보여드린 장화랑 제가 같이 해서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쿠팡에서 진짜 완전 엄청 쓸만한 템을 찾았거든요. 제가 앞머리를 주기적으로 자르고 있잖아요. 근데 수술 좀 많이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풀뱅 가발을 찾아보다가 제가 핑크에이지나 뭐 지그재그에서 팔고 있는 가발들 여러 가지 구매를 해봤는데 요즘은 다 정수리 커버로 나와가지고 저는 여기 안 그래도 숱이 많은데 가발까지 더해지니까 그냥 뭐 이건 가발이야. 진짜 앞머리만 딱 예쁘고 자연스러운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쿠팡에 엄청 저렴한데 너무 괜찮은 뱅 앞머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비타오백 쇼츠 영상에 요 앞머리 가발 착용했는데 다들 가발인지는 그렇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똑 떨어진 디자인이고 그리고 얘는 따로 자를 필요가 없었어요. 제 이마에 아주 딱 맞았었고 진짜 아쉬운 점은 요게 초코브라운 컬러인데 제가 지금 스킨브라운이거든요. 가발이 조금 더 빨갛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두운 모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크브라운 사용해서 착용 주시면 한 번쯤 기분 전환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앞머리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뱅 앞머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고데기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게 모양 자체가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점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템은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마리나 저희 가족으로 같이 있는데 재구매를 세 번 한 제품이 있어서 이건 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진짜 커가지고 그냥 들긴 좀 무겁거든요. 여러분 이 제품입니다. 요거 벅벅이에요. 고양이 스크래처인데 엄청 크죠? 특대형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저희 집 셋째가 엄청 많이 쪄있어요. 그래서 특대형으로 요거를 새 거를 또 하나 사줬는데 이거를 유난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견고해가지고 엄청 오래가요. 저희 집 막내는 모든 스크래처를 거의 구멍 내다시피 한 곳만 엄청 파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견고하고 진짜 요 스크래처가 되게 밀도 있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긁어도 구멍까지는 안 납니다. 근데 애들이 요거 이 위에서 자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거 긁는 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저희 집에 두 개 있고 지금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구매를 했는데 엄청 괜찮습니다. 블랙도 있을 거예요, 요게 아마. 근데 화이트가 마음에 들어서 화이트로 아 무거워.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얘가 무게가 은근 있어가지고 큰 아이들도 아무리 긁어도 막 밀려나거나 그런 점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영복을 제가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수영복은 매년마다 새 거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영복입니다. 이쪽에 패드가 아주 얇게 들어가 있고 앞쪽에 셔링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어깨끈 리본 디테일이 진짜 여리여리하고 예쁘더라고요. 이 앞쪽에 리본은 사실 이 목으로 이렇게 걸어서 입어도 괜찮고요. 저는 근데 이걸로도 흘러내리지 않아가지고 이 앞쪽에 이렇게 포인트 리본을 묶어줬어요. 그리고 이 아래 보면은 이렇게 스커트로 되어 있는데 이 스커트가 앞뒤 길이가 달라요. 뒤에가 훨씬 더 길죠? 그래가지고 이게 허벅지 군살 커버를 해줘가지고 수영복 3개 시킨 것 중에 이거를 딱 고르게 되었거든요. 좀 저는 관종인데 세미 관종이어가지고 너무 튀는 수영복은 또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난한데 포인트는 딱 들어간 수영복이고 그리고 여기 지그재그에서 직진 배송이에요. 모든 사이즈가 진짜 저도 여행 가기 전날에 딱 구매를 했는데 아주아주 괜찮은 선택이었다. 안에는 또 이렇게 바지가 또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민망한 부분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포인트는 있는데 조금 허벅지 군살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게 신경 쓰이고 좀 체형 커버가 필요하셨던 분들 이 수영복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영복 안에 우리 누브라를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용하던 누브라를 꺼냈는데 실리콘이 다 말라가지고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매한 제품이 요건데 얘는 다 붙이고 나서 가운데를 쫙 조여서 입는 코르셋 디자인의 누브라거든요. 이쪽에 쫙 조여줄 수 있는 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확 모아주는 거죠. 처음에 착용할 땐 이렇게 넓게 해주신 다음에 붙이고 얘를 쫙
조여줍니다. 제가 지금 비닐을 묻혀놔가지고 이게 실리콘이라 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조여주면 가슴이 딱 모여요. 근데 예쁘게 모이더라고요. 이 코르셋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제가 둘 다 착용해봤었을 때 확실히 이게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후기 보니까 근데 한 사이즈 크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좀 못 버텨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래서 한 사이즈 큰 거를 업하는 걸 추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음에 내년에 또 구매하게 된다면 한 사이즈 큰 걸로 한번 사보려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여행에서 제가 또 물놀이를 하러 워터파크를 갔거든요. 그 워터파크에서 제가 작년에 커플들이 이거를 쓰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딱 생각이 나가지고 구매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바로 위크나인의 방수 케이스. 여러분 이거 완전 핸드폰 케이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사실 이게 방수가 잘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방수 진짜 잘 됩니다. 물론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방수 테스트 다 해보는 거는 아시죠? 이게 핸드폰 기종에 딱 맞춰져서 나와서 저는 14 프로를 쓰고 있어서 이게 14 프로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진짜 물도 안 들어가고 사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찍혀요. 그리고 터치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눌립니다. 제가 쿠팡에서 부랴부랴 이거 두 개를 같이 산 건데 이거는 제가 안 들고 왔어요. 이게 마침 시간 맞춰서 딱 와가지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방수팩은 이런 디자인일 거거든요. 핸드폰을 이런 지퍼백 같은 데에 넣어가지고 위에서 잠그는 이런 형식인데 이게 핸드폰 터치가 은근히 잘 안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번 좀 사용하고 살짝 꺼냈다가 다시 넣으면은 뭔가 여기에 습기가 차가지고 사진이 안 찍혀요. 물론 물놀이 하러 가는 거지만 우리 사진 찍으려고 이 방수 케이스 보통 들고 가잖아요.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닦을 수도 없어. 타월도 없어. 타월로 닦으면 먼지 더 붙어. 근데 작년에 어떤 커플이 이걸로 찍는데 아주 탐이 나더라고요. 근데 스트랩이 같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따로 이거를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팔에다가 끼워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물에 뜨는 부력 핸드 스트랩이어가지고 뭐 유스풀이나 파도풀에서 막 놀다가 핸드폰이 쏙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얘가 이렇게 부력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 팔에서 그렇게 빠질 일이 없기는 한데 형광색이고 색깔도 예쁘고 일단 목걸이 스트랩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이 스마트폰 고리로 이렇게 얇게 보이시죠? 스마트폰 고리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트랩 목걸이가 요즘 없더라고요. 쿠팡에 찾아봐도.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불편함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목에 거는 거 뭐 이렇게 크로스로 매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간편하게 들고 가기 좋은 템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가 옆볼륨 없이는 정말 얼굴이 길어 보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옆볼륨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요. 항상 그래서 이 와플 고데기를 사용해서 여기 옆면을 다 찝어주거든요. 근데 이 와플 고데기 무겁습니다. 여행 때 들고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검색을 하다가 쿠팡에서 괜찮은 템, 가성비 좋은 템이 있는 거예요. 나이아가라펌 미니 고데기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파우치도 같이 와서 들고 다니는 게 되게 괜찮겠더라고요. 그냥 앞머리 미니 고데기 정도의 사이즈여가지고 여행 갈 때 아주 좋겠죠. 안쪽에 판 보시면 이렇게 지글재글한 게 딱 들어있거든요, 위아래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넘겨가지고 한 단씩 잡아서 얘를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한 단, 두 단 찝어주고 빼면은 여기가 지글지글해지면서 볼륨이 딱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기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성도 괜찮고 무게도 별로 안 무겁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애들은 좀 판 모양이 분명히 잘 되어 있는데 안 찝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잘 찝혀서 정말 괜찮더라고요. 가성비까지 있는 고데기 제품이어가지고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별별템은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 술 아니고요. 청포도 라문의 구슬 사이다예요. 아니 이거를 일본 라멘 음식점 가가지고 이 라문회를 시켜줬는데 세상에 너무 신기한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찾아가지고 6병을 구매를 해서 지금 한 병 제가 촬영하려고 남겨놨거든요. 이거 촬영 끝나면 바로 마셔버릴 거예요. 이쪽에 구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뚜껑을 빼서 이렇게 딱 누르면은 구슬이 여기 중간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요 병이 이쪽이 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슬이 아래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그 구슬이 탄산 구슬인데요. 지금 얘는 그냥 물처럼
탄산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데 그 탄산 구슬과 이렇게 만나서 따라지면서 탄산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사이다는 맛이다 보면은 입에서 나는 그 단맛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좀 별론데 얘는 탄산인데 상쾌하면서 청포도에이드 느낌까지 나니까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일을 많이 하는데 요거 한 잔씩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구슬을 내려보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얘를 이렇게 눌러서 구슬을 통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이 닿는 면적이 동그랗게 남을 정도로 세게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저처럼 조금 이게 너무 아파서 못 누르겠는데 싶은 분들은 집에 있는 방석이라든가 이불 같은 거 있죠? 살짝 깔아주고 그거를 탁 누르면은 안 아프게 쉽게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막 화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손 아파 죽겠니? 막 이러지 말고 이 위에다가 푹신한 걸 깔아서 탁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달의 별별템 소개해드렸는데요. 저 정말 소비 많이 했죠. 근데 소비 많이 했는데 되게 가성비템이 많지 않나요? 가성비템인데 또 쓸만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정말 이달의 소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서 제가 정말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모두 다음에 봐요. 안녕.